놀이터에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집니다. 미끄럼틀은 워터 슬라이드로, 놀이터 바닥은 대형 풀장으로 변했습니다. 아이들은 첨벙첨벙 물놀이를 즐기고 워터파크 못지않은 놀이기구에 아빠 엄마도 덩달아 신이 납니다. 진짜 물놀이장이 있어서 좋아요. 내일 또 올 거예요. 다른 데보다 물놀이 기구가 많아가지고 어른들 놀기에도 재밌는 것 같아요.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서울 곳곳에 어린이 놀이터가 물놀이장으로 변신했습니다. 중랑 캠핑숲 공원엔 어린이 물놀이장이 새로 들어섰고 노원구와 용산구 등 자치구마다 기존 놀이터를 활용한 도심 속 워터파크를 선보였습니다. 자치구가 운영하는 만큼 무료인데다 집에서 편하게 오갈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. 애들이랑 멀리 안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가족끼리 금방 올 수 있고. 도심 속 물놀이장은 방학 기간이 끝나는 이달 중순까지 휴일 없이 운영됩니다.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 세부 일정과 물놀이장 놀이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예약 절차 없이 방문 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TBS 김승원입니다.